안녕하세요. 드림지게차입니다. 오늘은 흉간하차 하고 있죠. 흉간하차 하는 데 있어서 조금 바뀐 게 있어요. 지금 제가 딱 흉간을 두 개씩만 뜨고 있죠. 무게는 별로 나가지가 않는데 예전에는 요거를 세 개를 한 번에 떴습니다. 조금 시간은 빨라지는데 세 개를 떴을 때 그 위에 게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. 지금 이제 제 현장은 아니고 저도 이제 다른 분에게 들었는데 어떤 현장에서 세 개씩 뜨다가 위에 이렇게 떨어져 갖고 굴러서 어떤 분이 다리가 부러졌다 하더군요. 뭐 정확히 어딘지 모르겠습니다. 그런 사고가 있은 후로 그 현장이나 그 관련된 그 같은 회사 현장에서는 요거를 꼭 두 개씩만 뜨라고 하더군요. 그래갖고선 저도 두 개씩만 뜨고 있어요. 항상 어디서든지 두 개씩만 하차합니다. 절대로 세 개 하차 안 해요. 그러나 이제 아직까지 이런 상황이 전파가 되지 않다 보니까 이거를 세 개씩 뜨기를 원하시는 분이 많아요. 화물차 사장님들도 마찬가지예요. 나보고 세 개 뜨라고, 지금 이분도 세 개 뜨라고 하셔갖고 제가 이제 설명을 드렸어요. 이래 이런 일이 있어갖고 이제는 세 개씩 뜨면 안 된다. 빨리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안전이 중요한 시대가 아니냐 그래갖고선 이제 설득을 해드렸고, 그 다음에 이제 현장 소장님한테 미리 말씀을 드렸어요. 세 개씩 뜨는 거랑 두 개씩 뜨는 거랑 많은 차이 없습니다. 사실은요. 뭐 지금 한 대밖에 안 되는데 한 열 대 내리면은 시간 차이가 나겠죠. 그러나 이제 한 대 같은 경우는 어차피 한 타임에 다 끝나죠. 그럼 제가 조금 손해긴 한데 빨리 내리고 가야지 저는 이익인데 빨리 내리고 못 가니까 다른 현장도 못 갈 거 아니에요. 그게 조금 문제긴 하지만 그래도 무엇보다도 안전만 하겠습니까? 지금은 이제 많은 곳에서 요게 이제 두 개씩 내리는 걸로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. 물론 저부터 바꾸고 있습니다. 사실 위험하긴 위험해요. 세 개씩 뜨게 되면요. 이렇게 지게발로 흉간을 끼어서 들 때는 이게 이제 떨어질 일은 없잖아요. 근데 저 위에 하나 더 얹힌다고 생각해 보세요. 땅이 조금 안 좋은 곳에서 덜컹대다 보면은 그게 떨어질 수가 있어요. 저게 떨어지면은 파손도 파손이지만 사람이 근처에 있다거나 그러면은 다칠 수가 있죠. 인사사고 나면은 문제가 커지죠. 조금 뭐 솔직히 한차 내리는데 뭐 10분? 15분 정도 차이, 10분 정도 차이 날 거예요 아마도. 세 개씩 뜨나 두 개씩 뜨나 바로 여기서 떠서 바로 옆으로 하차해 놓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시간이 걸리는 일이 아니에요. 그러니 이제 지게차 하시는 분들도 요걸 좀 인지를 하셔야 돼요. 이게 위험하다는 거를. 그래서 빨리 하는 게 잘하는 게 아니라 그랬죠. 차근차근히 천천히 위험 요소는 무조건 제거하는 게 중요합니다. 여기 사무차사님도 지금 빨리 내리고 가시려고 처음에 저한테 세 개씩 뜨라고 그렇게 하셨었어요. 근데 제가 설명을 드렸죠. 이래 이래 갖고 요거를 두 개씩 뜨는 게 안전하고 사고 없이 뜰 수 있는 거다 말씀을 드려 갖고 지금 이제 멀리 가 계십니다. 뭐 두 개씩 뜨면 안전하잖아요. 이게 뭐 위험할 게 없잖아요. 이거를 구태여 세 개씩 떠 갖고 불안하게 작업할 필요는 없죠. 조금 빨리 한다고 누가 상 주는 거 아니죠. 뭐 다른 현장에 있어도 뭐 10분 늦게 간다고 문제가 될 건 없죠. 10분 늦어서 문제 될 것 같으면 뭐 다른 지게차 가면 되는 거죠. 이렇게 두 개씩 뜨면은 이게 굴러 떨어질 염려가 없어요. 천천히 천천히 안전을 위해서 천천히 해야 되겠죠. 이쪽에 화물차가 없으면 참 좋았을 텐데 화물차가 거기 있어갖고 엄청나게 신경이 쓰이고 있습니다. 이거 다 내릴
때쯤인가 와서 빼주긴 빼주시더라고요. 제가 지금 점심시간대인 것 같아요. 아직 지금 쉬는 시간에 제가 왔기 때문에 저도 뭐 따로 할 말은 없죠. 자, 이제 밑에 거 두 줄만 뜨면은 간단히 끝나는 일이죠. 이 흉가는 우리 지게차한테는 4.5톤 지게차인데 굉장히 가벼운 물건이죠. 만약에 이렇게 들고 먼 길을 간다, 운반을 해야 된다 그러면 저거 다 작살나죠. 그 충격에 의해서 운반할 때는 이걸로 운반하면 안 되죠. 지게차로 운반하게 되면요. 아니고 지게차는 하차만 하고 운반하더라도 짧은 거리만 해야 됩니다. 한 10여 년 전 일인데 어디 현장에 흉간 공사라고 하나가 남았습니다. 그랬더니 이제 거기 소장님이 하나를 놔보고 가져가라 그러시더라고요. 거기 마땅히 두기도 뭐 하니까. 그래서 제가 이제 지게팔에 꽂아갖고 근처에 농장에 갖다 주려고 이걸 들고 갔어요. 근데 한 중간도 못 가서 다 금이가 버리더라고요. 천천히 다녔거든요. 근데 아스팔트 미세하게 좀 이렇게 울퉁불퉁한 게 있어갖고선 충격에 의해서 다 금이 가가더니 조금 못 가서 다 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. 그럼 뭐 어떻게 되겠습니까, 이거. 운반해서는 안 되겠죠? 운반할 때 이렇게 들고는 못 갑니다, 지게차는. 다 깨져버려요, 저게. 자, 이제 화물차 빼줬죠? 이 개수가 많아갖고 사실 두 개씩 뜨면은 좀 지겹긴 하죠? 세 개씩 뜨면 좀 줄어드는 게 확확 줄어들어갖고 하찰 맛이 나는데 두 개씩 뜨면은 조금 더 지루합니다. 그러나 뭐 그래봤자 한 10분 정도 되는데 한차 내리는데 그거를 그 지루하다 그래서 안전을 버릴 순 없죠. 두 개씩만 뜨세요. 분명히 보시면은 그 위험이 저 가운데 하나가 더 있다 생각하면은 그거는 굴르면은 누가 아무도 잡을 수가 없죠. 굴르는 물체는 항상 조심하셔야 돼요. 묶을 수가 없잖아요. 우리 같은 경우는 묶지 못하니까 대신에 살살 움직여야 되는데 뭐 살살 움직이게 하지 언제든지. 그러나 불상사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절대로 그 위험을 제거하고선 작업을 해야 되는 거죠. 지금처럼 두 개씩. 흉가는 두 개씩만. 흉가 심차가 한 10대 정도 된다면은 어느 세월에 하겠냐 하지만 어느 세월에 해도 두 개씩만 하는 게 좋아요. 안전하게. 그 강요는 아니니까 현장에 따라서 두 개 이상 못 뛰게 하는 안전팀이 있는 것도 있을 겁니다. 이렇게 사소한 일이에요, 사실은요. 이거 두 개 뜨냐, 세 개 뜨냐는 굉장히 사소한 일인데 위험성이 있는 것과 없는 것과 그 차이죠? 지금 마음대로 다닐 수 있어요. 두 개만 떴을 때는. 근데 하나가 더 위에 얹혀져 있으면은 마음대로 다닐 수가 없죠. 지게차 같은 경우 아시다시피 우리가 그 서스펜션이나 쿠션 같은 게 없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지면에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는 편이에요. 지면이 조금만 울퉁불퉁해도 지게발은 엄청나게 덜컹거리죠. 지게차 같은 경우. 그래서 저런 흉간이 깨지는 거예요. 들고서는 운반하게 되면은. 자, 흉간 두 개를 뜰 것인가, 세 개를 뜰 것인가. 그 고민하실 필요도 없습니다. 무조건 두 개라고 보시면 되죠. 자, 어느새 거의 하차가 다 끝나가죠. 똑같은 작업이기 때문에 지루해서 몇 개는 빼놨습니다. 이제 마지막 요거 이제 이렇게 세 개를 뜨게 되면은 저 위에 게 아무런 고정 장치가 없는 상태에서 흉관이 얹혀져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. 그래서 요게 바로 위험하다는 겁니다.
요 위험요소 확실히 제거하고 작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. 아마도 그게 맞는 것 같아요. 이렇게 3개씩 뜨면은 조금 더 빨라요. 2개씩 뜨는 것보다는 30% 정도 줄어드는 건 아니고 조금 더 빨라지는데 차 한 대 정도는 뭐 큰 차이가 없죠. 자 이렇게 잡으십시오. 이렇게 3개가 떴을 때는 저런 모양인데 위에 거는 언제든지 굴릴 수 있다는 거 오래 인지하고 작업을 해야 됩니다. 강제로 뭐가 요구하는 데는 없을 거예요. 사실은요. 되도록이면 그냥 한 번 더 말씀드리는데 두 개씩만 뜨세요. 자 이제 매너 뚜껑 이쪽으로 몇 개만 옮겨주면은 여기 작업도 무사히 끝났죠. 저는 항상 말씀드리다시피 안전이 최우선입니다. 그래서 만약에 제가 두 개씩 떠야 되겠는데 세 개씩 뜨라고 계속 욕을 했으면은 저는 작업을 안 할 수도 있어요. 내 멋대로 하는 건 아니고 저는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기 때문이죠. 자 오늘 무사히 작업이 다 끝났습니다.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안전운전하세요.